오늘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아신한 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덱스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대덕전자,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오늘 유일하게 중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내수소비재,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파미셀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상경 팀장과 김민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시장 함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상경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김민재 팀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수보다 종목을 보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지수는 사실 최고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 요즘 시장에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시장의 온도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의 현황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일 것 같은데요. 시장의 방향성과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왜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특히 종목별 순위를 굉장히 안 좋지라고 하는데 전일 정확하게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전일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왔죠. 근데 외국인들 수급은 다 대형주 위주로 좀 쏠리고 있고요. 기관들 수급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매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선호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종목별로 다 물려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정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라다니는 추정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률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소외받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소외받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순환매 차례에 따른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시점에 대한 개선을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매도를 진행을 하는 그런 좀 역발사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소형주 중에서 확실하게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 매기를 좀 가져가면서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계좌의 수면을 좀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발빠른 매매가 필요하겠죠. 소위 말해서 계속 종목이 다 물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수익 실현하시고 뭐 이렇게 좀 방망이 짧게 잡고 움직이는 것도 요즘 순환매 장세에서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재 팀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단기 조정에 따른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이시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건데 어차피 방향성은 잡혀있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술주 위주로 먼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물대 뭐 미국 증시 같은 게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단기 조정에 따른 물량 소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기 급락에 따른 물량 소화 정도만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지수는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떨어졌을 때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올라갔을 때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단기적, 즉 당장으로는 우리 체감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델타 변이라는 변수 때문에 기존의 악재가 사라지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증시를 눌렀던 부분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러한 부분이 증시를 누르는 악재가 됐는데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이 세 가지 악재는 다 잦아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각 지수마다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백신 접종률의 속도 차이에 따라 지수의 좀 움직임은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이미 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보다 백신 접종률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면 여전히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계속 상승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술주 위주, 지금 여태까지 기술주들이 못 갔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좀 보자라는 관점이고 계속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방향성 고민 많으실 구간인데 김민재 팀장께서는 주식을 모아갈 때다라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경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주말에 극장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개봉작인데. 아, 극장을 안 간 지가 한 1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네, 뭐 화단계 가기 전에 한번 극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가봤는데 네. 제가 극장에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 앞전에 있는 두 편의 시간대가 전부 다 매진을 기록했어요. 극장에서 매진을 본 게 정말 오래간만인데 네. 그게 이제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마블 영화긴 한데 전반적으로 뭐 개봉 전에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기다렸던 이제 대형작이 나오면서 오히려 뭐 극장을 꽉 채우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제 뒤에 있는 두 편의 시간대도 다 매진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중에 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 말고 쿠팡플레이라든지 디즈니 TV라든지 콘텐츠 위주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예전에는 제작사가 이제 그 공급사한테 가격을 맞는 형태였는데요. 이제 덱스터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사한테 내가 니네한테 얼마를 받을 거야라고 하는 갑의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소리바다라고 하는 무료로 MP3를 받던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이 멜론으로 가면서 MP3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덱스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사 우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가 수주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정한 가격에서 정한 공급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신한라이프라고 하는 광고를 보시게 되시면 거기도 VFX라고 하는 기술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2년 전 시청자랑 지금 시청자랑 전혀 변화가 없는데 주가는 4배가 올라왔죠. 덱스터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온 흐름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쭉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현재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 뮤지업 스튜디오를 탐방갔을 때 작년에 갔던 분위기가 이제 뮤지업 스튜디오는 인물을 구도를 잘 만들고 덱스터는 배경을 잘 만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업계 1위인 덱스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덱스터라고 하는 VFX 1위 기업인 덱스터를 조금 더 가져가는 흐름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실적 수준과 맞물리면서 모멘텀 플레이까지 그리고 수급까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덱스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 뭡니까? 오늘은 대덕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는 개별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우량성의 종목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대덕전자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어차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 따른 기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뭐 거의 6, 7개월까지 행보를 하고 있지만 삼성 SDR 같이 2차전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모아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반도체 중에서는 그럼 어떤 거를 좀 주목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비메모리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DBI텍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가장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DBI텍도 지금 현재 뭐 자리는 괜찮은데 이 종목이 조금 더 호재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2,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작년 1분기 대비 1분기가 한 2,32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뭐 69억 원인데 지금 2분기는 한 10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서 계속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메모리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이 비메모리 쪽 FCS, CSP 쪽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량한 성격의 종목인 이 대덕전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